안녕하세요. 에릭 헤이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극세사 타월, 여러분들 디테일링 할때참 많이 사용하는 아이템이죠.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세탁해야 되는지, 혹시 건조기 있는 분들은 그 건조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부분에 여러분들한테 극세사 타월이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해서도 오늘은 좀 길게 설명할 거예요. 예전 버전에 비해서 좀더긴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뭐 극세사 타월이나 마이크로 파이버 타월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뭐 머리카락보다 뭐더뭐 미세하게 가는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네. 그런 사진들에 있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극세사 타월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폴리에스터하고 폴리마이드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극세사 타월 사서 보면은 폴리에스터가 80%, 폴리마이드가 20%,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보통 우리 디테일링 쪽에서 사용하는 극세사 타월들은 다 요런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극세사 타월 쓸 때는 요택 달고선 쓰지 마세요. 차에 닿았을 때 흠집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뜯으면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폴리에스터는 뭐고 폴리마이드는 뭐냐? 여러분들 극세사 타월 사서 보면은 이렇게 손에다가 대고선 비벼보면은 비벼지는 소리 나거든요. 손가락이 걸리는 소리가 나요. 들리시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파일 형태로 꼬이네. 얘는 소리가 좀더 크고, 끝에 뻗어 있는 애는 소리가 좀덜 납니다. 왜냐하면 얘는 끝에 뻗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게 없거든요. 어쨌든 둘다 손에서 뭔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나긴 나요. 이게 폴리에스터 때문에 그래요. 폴리에스터 자체가 뭔가를 잡아 끄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극세사 타월 현미경으로 보면은 얘네들의 잔털들이 이렇게 잘 꽈놨어도 이렇게 밖으로 막 뻗어 있어요. 걔네들이 뭔가 어떤 물체를 잡아 끄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폴리에스터. 그럼 폴리마이드는 뭐냐?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에요. 물을 흡수하는 능력. 아주 타월들마다 이제 만든 방식에 따라 가지고 표면적을 어떻게 더 넓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물 흡수하는 속도가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라잉 타월하고 버핑 타월하고 보면은 생긴 모양, 타월이 꼬아져 있는 거나 생겨 있는 형태, 털이 뻗어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극세사 타월의 특징을 나타내는 게이 비율, 폴리에스터랑 폴리마이드의 비율입니다. 근데 뭐 디테일링 브랜드에서 다 거기서 거기니까 크게 뭐 차이가 날 거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가지가 바로 GSM이에요. GSM. 이게 미터 제곱당 몇 그램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GSM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중량 타월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40 곱하기 40짜리예요. 근데 얘를 접었을 때는 이 정도 두께가 나오죠. 예, 저희 캐롯 타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얘가 더 두껍죠. 지금 요거 저희 캐롯 타월 같은 경우에는 GSM이 1100이에요. 엄청 고중량입니다. 이렇게 GSM에 따라 가지고 타월 두께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요그 드라잉 타월을 만들 때 털의 형태, 짜는 형태에 따라 가지고 버핑 타월하고 드라잉 타월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가 사이즈. 드라잉 타월은 아무래도 크기가 한 60에서 90, 60 곱하기 90cm 정도로 커야 되니까 사이즈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타월들이 있는데 어떻게 빨래해야 될까? 저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버핑 타월하고 드라잉 타월은 따로 분리해서 닦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빨래를 해도 되고, 세탁기를 이용한 세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세탁기를 사용할 때뭐 드럼 세탁기든 통돌이 세탁기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세제는 중성 세제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중성 세제는 특히나 이제 코팅제 같은 거 사용한 그 유분기 성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완벽하게 제거를 못 해줘요. 여러분들이 세제를 보면은 알칼리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세탁 세제들 보면은 가루 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액상 세제들 있잖아요. 저희는 가루 세제보다는 액상 세제를 훨씬 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가루 세제가 물에서 완전히 용해가 안 됐을 때 극세사 타월 굉장히 그 얇은 사이로 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혹시나 그게 완전히 용해가 안 돼가지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용하게 되면은 이 가루 세제의 알갱이도 도장면에 흠집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액상 세제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액상 세제 고를 때도 섬유 유연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를 쓰셔야 돼요. 이 섬유 유연제가 포함된 걸로 갖다가 세탁을 하게 되면은
버핑 타월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드라잉 타월 같은 경우에 물기 흡수력이 없어져 버려요. 섬유 유연제가 겉에 코팅되기 때문에 물 흡수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버킷에다가 넣고선 손 세탁할 때는 액상 세제 넣고 미지근한 물 담가 놓고선 타월들을 한 10에서 15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헹구기 전에 타월들 한 번씩 비벼 빨아가지고 조물조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맑은 물로 갖다가 세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헹궈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탁기 이용할 때는 탈수나 이런 것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물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 온도를 할 때는 뜨거운 물로 하지 마세요. 무조건 미지근한 온도 40도 정도 이하로 갖다가 세탁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극세사 타월, 그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짜잘하게 뻗어 있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오그라들어요. 그래가지고 잡아 끄는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저하가 돼요. 그래서 버핑 타월 같은 경우에 또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까 너무 높은 온도로는 세탁을 하지 마세요. 미지근한 온도로 갖다 세탁을 해주세요. 그리고 극세사 타월 세탁할 때 세탁기에 넣을 때 일반 빨래하고 같이 세탁을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일반 세탁물하고는 분리해서 세탁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뭐 왁스나 이런 것들 사용한 거 말고 버핑 타월 같은 경우에 막 타월 굉장히 더럽게 쓴 타월들이 있을 거예요. 휠 안쪽을 갖다가 닦았다던가 아니면 타르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는 부위를 닦았다던가 엔진룸 같은 걸 닦았다던가 하면은 타월이 굉장히 많이 더러워지거든요. 이거를 일반 세탁물이랑 빠는 거는 굉장히 다른 세탁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꼭 하지 말아주세요. 세탁 모드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뭐 면 세탁 모드나 일반 모드 요런 걸로 갖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선 건조할 때 그냥 건조대에 넣으셔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건조대에 넣기 전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털고선 건조대에 널어주세요. 그러면은 털 때 극사사에 나와 있는 이 털들 있잖아요. 이 올들이 다 스면서 마른 후의 상태가 좀 더 부들부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극세사 타월을 뻣뻣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은 한번 털어서 건조대에다가 널어주시면 돼요. 근데 집에 건조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건조기 있는 분들 거기다 건조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건조기 사용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찬가지로 건조 온도예요. 이때도 건조 온도를 너무 높지 않게 중간 온도 아니면 미지근한 온도 아니면 따뜻한 바람 없이 찬바람으로 건조 이 모드가 있어요. 이걸로 건조하시면은 극세사 타월 손상 없이 잘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기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 건조기 그 앞에 막는 뚜껑 부분에 보면은 보풀 제거하는 그 망들이 있어요. 그 보풀들은 건조기 사용하기 전에 깨끗하게 제거를 해준 다음에 사용을 하세요. 그게 바람이 나가는 구멍이기 때문에 막혀 있으면은 건조가 제대로 안 되고 혹시나 남아있는 잔털들, 보풀들 제대로 제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황하게 여러분들한테 디테일링 하고 나서 사용한 극세사 타월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세탁해야 되는지 그리고 건조기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건조대에 넣을 때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영상 보시다가 극세사 타월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해 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월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다음번에 이 극세사 타월 관련해 가지고 등급 매기는 방법 관리하는 또 다른 팁을 갖다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영상 가지고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